여기는 가재골 하나밀댁 집인데요. 아, 지금은 영월 읍내에 사시면서요. 이곳 화전밭에 농사를 지으러 주중에 이렇게 농사철만 되면 오셔가지고 이곳에다가 자급자족할 작물들 이렇게 심으시곤 한답니다. 바로 옆에는 줄줄줄 낡은 계곡 우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아직은 늦여름이라 모든 나무들이고 풀이고 다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율봉선인가요? 율봉선이 유난히도 이렇게 많네요. 완전 보랏빛 율봉선이 너무도 예쁩니다. 야, 율봉선 천지입니다. 물이 엄청 맑아요.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듯 합니다. 아직도 복숭아파를 짓고 있고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물가에는 이렇게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야, 코스모스가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기 우물도 가며 물이 이렇게 샘물인데요. 저 물도 저 위에 있는 샘물처럼 1년 내내 마르지 않고요. 꼭 그대로 긴 우물 같은데 항상 일정량의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답니다. 이 계곡은 유난히 율봉선이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하늘이 파랗게 저기도 벌통을 저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벌이 벌통이 사람 키보다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벌 수확을 하겠지요. 이상 가재골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